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백가운, 백트레인, 그 의상에 이렇게 등에 망토처럼 늘어뜨리는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서 연결해 보는 시간이에요. 별도로 재단해서 넣어드린 원단이 있습니다. 드레스에 그 백가운 제작을 하시기 위한 별도의 원단을 넣어드렸는데, 그거를 가로 한 20에서 22cm, 세로는 뭐한 29cm에서 30cm까지. 세로 길이 다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폭은 한 22cm 정도고, 세로 길이는 뭐 30을 넘지 않는 선에서 드린 그 원단을 다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사각형 양 밑에 부분 꼭지점, 양쪽 밑에 꼭지점이요. 그 직각으로 되면 안 이쁘기 때문에 약간 곡선을 넣어줄 건데, 저렇게 자를 이용해서 7cm 정도를 표시를 한 다음에 저 지점을 곡선으로 쭉 이어주시는 거예요. 둥글려 주시는 거죠. 네. 양쪽 밑부분을 둥글려 주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7cm로 정한 거예요. 7cm로 정해서 저렇게 둥글게 잘라내십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이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그리지 않고 재단을 두 겹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시침핀 딱 고정하시고 원하는 라인 곡선을 재단펜으로 표시하셔서 재단을 하시면 좀더 안전하실 거예요. 저렇게 해서 밑에 부분에 곡선을 넣었고, 윗단을 제외한 양옆과 밑단에 시접 처리를 할 겁니다. 두번 접어줄 거예요. 0.3cm 간격으로 두번 접어서 고운 홈질이나 박음질로 가장자리, 올풀림 또는 단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올풀림 방지를 위해서. 저 재단을 하실 때 여러분, 그 약간 그 무늬가 좌우 대칭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재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그건 뭐 여러분들 뭐 우리 도라뜰리의 클래스메이트 분들 정도시면 그 정도는 상식이지 않을까.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우, 여기 꽃줄 무늬가 가운데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양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좌우 대칭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재단을 하시면 좋으시겠고, 저렇게 0.3cm씩 두번 접어서 고운 홈질이나 재봉틀로 쭉 박아주시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쭉 박아주실 때까지 문제 없는데, 곡선 부분 있잖아요. 곡선 부분. 저기는 그두 번씩 접어주시는 게 맞는데, 조금 조금씩 그 부분만을 수직을 유지하면서 조금 조금씩 접어주시면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크게 그 왕도가 없어요. 예. 저렇게 해서 단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막 너울거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팀을 한번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시고 다리미를 한번 다려주시면 딱 저렇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여러분. 예. 반드시 스팀이나 스프레이로 물을 가해주신 다음에 고온으로 딱 다려주시면 저 곡선 부분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윗단에 주름 움질을 하셔서 등 뒤에 달아주시는 과정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주름 움질이 초보자분들은 그냥 밑단 주름 움질 하셔서 쫙 잡아당기셔갖고 한 3, 4cm 정도 폭으로 좁게 주름을 잡아주시면 편하세요. 초보자도 아니고 그냥 능숙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으신데, 제가 굳이 저기를 조금 더 좌우 대칭으로 멋스럽게 주름을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시작이 됩니다. 네, 영상에서 꽤 많이 그게 할애가 돼요. 저 중심 부분에 마주 닿도록 맞주름을 잡아보고 막 별짓을 지금 다 하게 되는데, 그 일단 주름은요, 주름 움질에서 잡든 저 중심을 향해서 좌우 대칭으로 다양한 형태의 플리츠가 되건 간에 전체 길이는 3.5에서 4cm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중요하고, 원리를 말씀드리면 주름을 잡은 후에 좌우 대칭으로 할 거면 좌우 대칭으로 하고 주름 움질을 해서 주름 움질을 하지만 주름의 분포는 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고 바느질로는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관건이에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렇게 중심 부분에까지 와서 주름을 풀리지 않도록 시침핀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네, 이쪽도 한 번에 되진 않아요, 여러분. 네.
이게 좌우대칭이 맞춰지기가 주름 해보니까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해본 결과 그냥 여러분들은 주름 음지를 하는 게 제일 편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저 도라뗄리의 인형 선생처럼 똑같이 하기를 원해요.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유심히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거나 그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반박음질이나 박음질로 쭉 바느질을 하셔서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정을 해주시고 이제 주름을 제대로 잡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름음질이 아닌 경우 저렇게 플리츠로 하실 경우에는요, 꼭 반드시 좌우 대칭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느질로 반박음질 또는 박음질로요, 쫙그 주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통하면서 고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주름을 다 잡은 후의 폭은요, 3.5에서 4cm입니다. 3.5에서 4cm. 네. 바느질을 하시면 됩니다. 꼼꼼히 하시고요. 네. 가급적 바늘이 뒤에 딱 관통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백가운 있죠? 백트레인. 백가운 패턴을 가장자리 올풀림을 위한 시접 처리를 한후 윗단을 주름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좌측도 동일하게 좌우대칭으로 주름을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계속 바느질로 고정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된 다음에 똑같이 저는 좀 약간 그 옛날 그 화보나 핀터레스트 같은 데에서 많이 보는 이미지들을 보고 뒷모습을 좀 많이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저렇게 또 반대로 한번 또 잡아보고 별짓을 다한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른 겁니다. 주름은요 그 왕도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디자이너의 취향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주름을 잡으신 후에 바느질로 고정 후 다리미로 저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네, 저 다리미로 한번 눌러주니까 딱 모양이 고정된 거를 알 수가 있죠. 윗부분을요, 레이스 한 5cm, 딱 5cm 잘라내셔가지고, 전 잘라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한 5cm 정도 잘라내셔서 위에 양끝 5mm씩 접어 넣으셔서 바느질로 고정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등에다 붙이는데, 등이 이제 넥라인 밑으로 레이스가 한단더 들어가잖아요. 아우, 나는 깔끔한 게 좋아. 무슨 레이스가 이렇게 등에 바글바글거려? 하시는 분들은 레이스 달아주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저 윗단을 한번 접으셔서, 윗단을 접으신 다음에, 그 뒤에 넥라인 장식하고 있는 레이스 밑으로 바느질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전 영상에서는 레이스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주름 잡고 나서의 폭이 4cm를 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를 5cm만 딱 잘라내셔서 좌우 0.5cm씩 접으신 다음에 저렇게 바느질로 고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바느질로 레이스를 윗단을 감싸고 있습니다. 가장식하고 있습니다. 레이스가 뽀글뽀글거리고 요철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실이 많이 걸리고 자주 굉장히 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실이 고생하면 우리도 고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박음질로 바늘땀 거의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면서 고정을 해주시는데 이때 실의 색깔 레이스랑 동일한 실의 계열 아이보리 색깔 원합니다. 네, 그리고 한 줄실로 고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네, 고정해 주시고요. 쭉 고정하셔서 한쪽 끝도 0.5cm 안쪽으로 접어 넣으셔서 바느질로 고정하시면 됩니다. 접어 넣으신 레이스랑 같이 꿰매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바느질로 고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늘이 잘안 들어가죠, 여러분. 저게 손에 땀 때문에 저런 건데, 저때참 더웠어요, 날씨가. 습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제가 바느질을 못해서, 손바느질이 망설여져서 이렇게 저렇게 못난 모습 보이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을이나 봄 같은 경우에는 바느질하기 너무 좋죠. 네. 겨울에도 사실 바느질하기 좋죠. 따뜻한 곳이라면. 따뜻한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바느질하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어서 빨리 그 겨울이 매년 오겠죠. 네, 이렇게 막 왔으면 좋겠어요 하면 계절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네, 저렇게 고정을 매듭을 짓고 고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위로 실을 싹 잘라주시면 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등 뒤에 고정을 하시는데요. 드레스에 넥라인에다 고정하시는데 어떤 그 어떤 레이스도 지거나 이길 수 없어요. 예, 지거나 이길 수 없고 어떻게 하냐면 저 넥라인에 장식되어 있는 레이스를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주시는데 백가운 윗단의 레이스도 존중해 주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레이스의 그 어떤 가장자리도 안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도록 다 위로 드러나도록 저렇게 겹치도록 바느질을 하셔야 이 부분이 예쁩니다. 포실포실 아주 풍성한 레이스의 그 실루엣이 돋보이는 사랑스러운 로코코의 포실포실하고 화려함이 돋보이려면 넥라인을 둘러주는 레이스건 백가운을 장식한 레이스건 간에 그 어떤 레이스도 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예, 저렇게 서로가 서로의 레이스의 가장자리를 지키면서 바짝 대고 바느질로 고정을 하시는데 역시 반박음질. 네. 뭐꼭 반박음질이 원칙은 아닌데 그게 제일 적합한 바느질 법이에요. 손바느질로 봤을 때는. 네. 반박음질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실이 걸려요. 반드시 저런 거는 실을 바로바로 그때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레이스만 매만져 주시면서, 네, 그 어떤 레이스도 기죽지 않도록 달래가면서 바짝 위에 올려 붙여 주시면은 예쁘죠. 바짝 올려 붙여 주시지 않고 적당히 밑에 내려다 주시면요, 이게 인형 옷이 입다 보면은 그 레이스와 레이스 사이에 공간이 보여요. 얼마나 없어 보이겠어요. 마지못해서 백가운이 딱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네, 그것처럼 참. 아쉬워 보이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넥라인에 딱 맞게 바짝 갖다서 올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레이스를 서로가 서로에게 고개 숙이지 않도록 라인을 가장자리를 살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저렇게 고정을 다 했습니다. 고정을 다 해서 안쪽에서는 한두땀 정도 제자리 감침질을 하셔서 매듭을 지어 주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백가운이 다 고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의상이요. 이 백가운이 없는 로코코 드레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있는 게 훨씬 복식에 충실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아름답습니다. 네. 아, 뭐 슈퍼맨 같아서 싫어요. 뭐 이러신 경우에는 굳이 달아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복식에 맞으려면 백가운이 있어야 된다. 예. 네. 아름답죠? 촤, 그럽니다. 네. 로코코의 루브 알라 프랑세스의 아웃가먼트가 완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애쓰셨어요.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안과장도 소매 만드실 때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말은 안 했지만 그거 저도 고생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로코코 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애쓰셨어요. 최고. 네, 감사합니다.